불가사리는 몸을 잘라도 다시 재생되고, 개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지만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재생됩니다. 도마뱀 역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지만 이후에 꼬리가 재생되죠. 바다에 살고 있는 홍해파리는 노화하면 삶을 어린 시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대단하진 않지만 사람도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사라지고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깊다면 흉터가 남을 수 있긴 하지만 말이죠. 사람의 피부 재생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상처 치유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혈 단계입니다.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피에만 상처가 나는 경우 피가 나지도 않고 금방 재생됩니다. 하지만 진피층에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게 되죠. 상처가 난 혈관은 빠르게 수축합니다. 혈관에 있던 다른 혈액은 굳어져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가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게 도와주죠. 이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부르며 혈소판과 피브린이라고 불리는 섬유소가 만나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증 단계입니다. 상처가 나면 피부 주변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피부를 재생시키기 전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호중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와 대식세포는 세균을 잡아먹고 죽은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들을 염증세포라고 부르죠. 세 번째로 증식 단계입니다. 상처가 깨끗해지면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증식이라고 하죠. 손상된 혈관도 다시 생성되기 시작하고 피부도 서서히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성숙 단계입니다. 상처가 재생되는 가장 마지막 단계죠. 피부 재생의 기본이 되는 콜라겐은 증식된 섬유화 세포에 의해 합성됩니다. 피부가 부어오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됩니다. 상처가 깊다면 이때 흉터가 생겨날 수 있죠.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는데 딱지는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외부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과거에는 딱지가 생겨야 상처가 낫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상처가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딱지는 피와 진물이 굳어져 생긴 것인데 진물에는 염증세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리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밴드를 붙이는 것으로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고 딱지가 생기도록 두는 것보다 밴드를 붙여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붙이는 밴드는 일반 밴드가 아니라 진물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수분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